안녕하세요. 김건우 프로의 장기 방송입니다. 같이 찾기 확보해 보고요. 마진출. 일단 면포까지 해보겠습니다. 지금 면포 인사를 해볼게요. 호수니까 기 많아가지고 상라하사 병 달라고 하면은 합병해서 들어갈게요. 중포하시겠다는 거네요? 일단 상라가 가지고 빠른 중포 돼가지고. 차진출. 양도 달라고 하는 수도 있으니까 응수를 하셨고. 차가 올라서 볼게요. 공을 내릴 수도 있는데 차를 올리는 선택을 했습니다. 일단은 뭐 한칸 정도 빠져주고. 다시 빠져주고. 찾기로 확보하려고 하니까 이거 양보를 해주면 되겠죠. 상대분 찾기로 확보하려고 하니까. 양득? 양득을 줘버릴게요. 안 돼. 상대 지금 찾기로 확보하려고 해서 그러시는 거죠, 그죠? 양도치겠어. 세 번째 날 잡아주고. 잠깐만 볼게요. 먹는다. 취한다. 먹는다. 공격 가볼게요. 포졸타 한번 해볼게요. 차달라고 해보고. 이 상행이 나가서 막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이거밖에 없는데. 먹고. 다음에는 빠져가지고 마달라. 포 죽이고 지금 양졸 먹은 건데요. 공격을 선택을 해봤어. 형태가 좀안 좋죠, 죽이. 한칸 빠져가지고 양빵 걸겠다, 뭐 그런 거죠. 뭐 단수가 있는 게 아니고, 뭐 한칸 빠져가지고. 마상 양빵. 어차피 뭐가 죽죠? 달라고 하고. 차가 이제 이렇게 온다는 건데, 줄차들이 되면 되니까. 차가 와서 말을 지켜주면은, 줄차 돼가지고, 여기는 이제 상이 지켜주니까, 면포 달라고 와도 상이 나중에 지켜주니까 큰 수는 없어 보이거든요? 포를 넘기는 게좀 괜찮을 수가 없긴 합니다. 상대방은. 빠지면은 먹으면서 막을리고. 마가 이렇게 들어가면 상대리니까, 일단 먹으면서 상달라고 하고요. 차가 올라왔는데 일단 장군이죠. 어떻게 하려고 하시지? 달라고 합시다. 난리 나지 않나? 먹으면은 궁으로 친다. 아니 먼저 먹어가 천궁을 시키는 게 낫겠죠 아무래도. 일단 먹고 두는 게 좋아 보입니다. 장군을 불러도 되고 여기를 가는 것도 좋네요. 뜨면서 장군 나오니까 그리고 마가 나가 볼게요. 공격 기물 마 나가 보고 일단 합병해 가지고 차가 침투 못하게 하는 게좀 좋을 것 같네요. 상대 차가 침투를 못하게 마가 뜨겠다. 방비해주고. 오늘 뭐 상이 빠져서 병을 지켜주면 될것 같습니다. 여기 갖다 살릴게요. 이제는. 먹으면 어떻게 하려고 하지? 차가 온다, 이런 얘기신가? 먹어보고 싶은데. 차로 지키면은 졸 당기겠다? 뭐 그런 얘기신가? 면상을 지금 할지, 아니면 궁을 한번 돌릴지, 뭐얘 줘도 되거든요. 먹으면 이게 돌진 장군 나오기 때문에, 먹어도 될것 같긴 한데, 먹으면 돌진 장군. 궁을 돌리면 차가 걸리니까 포가 살것 같거든요. 고민되네. 아, 뜨면서 장군 있나? 그런 것도 있네요. 돌진보다 얘 차가 뜨면서 장군 찾아놓을 수도 있구나. 졸 먹으려고 했더니, 안 되겠네요. 뭐 수비를 한번 합시다. 포를 죽이고 수비를 한번 할게요. 이제 포를 먹으면은 이걸 먹고. 이러면 이제 살리죠.
이러면 죽이지 않죠. 먹으면 바로 먹으면 되기 때문에. 포로 안 드시면 살리고. 이걸 먹으면 마가 먹으면서 차글고. 이거 먹지도 않네. 그럼 먹고. 요걸 또 안 드셨을까, 왜? 저는 그냥 상대 마가 뛰는 기분 하나 있으니까 그냥 포로 막 때려버린 건데. 보죽이더라도. 뭐 또 먹죠, 이런. 앞장. 먹고. 이러면 지지 않나요? 상이 나갈게요. 상이 나중에 장고 물을 수도 있으니까. 일단 상 한번 받아주자. 나중에 포 넘겨서 뭐 장고 물으면서 이렇게 두면 되겠죠. 포장 부르고. 공 내려주고. 잘 봤습니다. 포장 부르면은 이제 거짓 마무리 가겠다, 그죠? 막기가 까다로워 보입니다. 포장 부르면은 궁 1로 못 가고 1로 가면은 여기 장구통이고 1로 내려가면은 상장물통 그런 식으로 좀 까다로워 보이는데 궁을 내려 수비라든가 뭔가 줘야 될 것 같은데 차포밖에 없으니까 아무래도 기마초 찾기 기마대국이네요 마진출하고 포 잡았을 때는 정형포 진찰인 게 선수 효과를 좀 잡아갈 수 있습니다 면복까지 나와주고 호박넛 뛰기님 어서오세요 돌려서 마상 나가겠다 보통 일반적으로 사기 많이 나가죠. 마가 나가는 변칙적인 공격도 몇 번 보여드렸습니다. 병이 걸려서 응수를 해야 되고요. 기마 진출. 차를 굉장히 빠르게 뽑아 올리셨네. 보는겨가지고 중포로 한번 해볼게요. 졸 띄어가지고 이제 차를 한번 걸어볼 수도 있고요. 안국을 하신다 이런 얘기고 포가 차를 한번 걸어보고요. 어차피 이거는 뭐 쫓을 거기 때문에 대차를 하시네. 먹죠 뭐. 어차피 먹으면 가둘 수 있는데 그냥 나갈게요. 먹으면 먹을 때 달라고 하면 막았다 가지고 2포를 노릴 수도 있거든요. 이거 줘버리고 보는 게 끼워요. 먹으면 나는 2포 먹겠다. 상취하면은 포 때릴게요. 뭐 주고받는 거죠. 포는 지금 못 살립니다. 그죠? 포는 살릴 방법이 없습니다. 마포대는 일단 확정이죠. 뭐 이상은 죽지만. 먹죠. 포가 취하면은 또 뭐 장군 한번 때려주고. 먹지를 뭐하네요, 뭐. 상으로 먹으면 양수겸장 외톨이네. 포가 그냥 꽁이네. 포가 만약에 뜨면은 상이 이거 먹어서 포장 상장이 겸장이네요. 외통은요, 외통. 못 먹네요, 못 먹어. 먹음집이다. 말을 먹으면. 그냥 외통으로 쳐버리지. 상포대 됐네, 상포대. 근데 형태가 좀 나쁘긴 합니다. 가둬버렸다. 네, 뭐, 그렇게 될 수도 있겠습니다. 일단 올라설게요. 에이, 포 먹었는데. 안 되면은 뭐. 네, 취하겠다. 빠져가지고 상이라도 잡으러 갈게요. 뭐 하나 먹어야 되니까 저도 없는 살림에 먹으면은 상 잡으러 갈게요. 상 잡. 상대분도 드셨는데 나도 뭐 하나 먹어야지. 그리고 뭐 차가 좀 빠집시다. 좀 위험해 보여서요. 좀 좁아갖고 빠질게요. 나중에 뭐 마 이렇게 빠지면서 여기 장고 무르고 이런 것도 좀 노릴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것도 있어가지고 공 내려서 사받고 수비 한번 합시다.
3번 받아주고 수비 한번 해주고 점수가 이미 뭐 역전이 돼가지고요. 보장을 불러도 별게 없어가지고 뭐 상위 따서 장골 불러도 큰 수가 없네요, 그죠? 뭐 먹을 데도 없고 큰 수가 없다, 그죠? 네, 천천히 갑시다. 뭐 불리한 상태도 아니라서 밀어서 상달로 가겠다. 일단 이 졸로 약하니까 뭐 합조를 해도 될 것 같고요. 그냥 중앙으로 모아오죠. 탄탄하게. 상위 뜨고 싶어서 차로 지켜야 되네. 졸 당겨서 두면은 먹고, 아, 먹는 게 아니고 바로 떠줄 수도 있네요. 이포 올고, 뭐 이포 올고. 요런 거 생각하시는 것 같다. 포를 죽인다. 아, 뭐, 그건 좀 별로 같고. 살려 놓을게요. 상위 뜨는 수 방패 한번 해주고. 뭐, 끼게봐야 뭐 막으겠다는 건데, 별 수는 없고. 자, 교환 붙여봅시다. 뭐, 당겨서 막을겠다. 뭐, 그런 얘기 같은데. 먹고. 뭐, 당겨서 막을겠다. 마 먹으면 좀 위험할 것 같은데. 상대방은. 자, 조를 죽여볼까요? 졸 때리라. 마 먹으면 또 상 걸리니까. 조를 죽일게. 조를 먼저 죽여봅시다. 일단 포가 떴을 때 장군 한번 불러주고 포로 말을 친다. 공격 포마타 껴 포마타 포 넘겨오고 마줄게요. 마주고 저렇게 이거는 뭐 말을 죽이긴 좀 그렇잖아. 마가 빠지면 상을 먹는다 이런 얘기고요. 뭐 긴상 마달락 벽으로 막아도 되고 상 걸리고 졸 걸리고 그런 수인데 마의 자리가 애매하네. 아 이거 죽이기 좀 그렇고 합졸이 좀 되는 게 낫긴 한데 상 주고 합병하고 상 뜨면은 별 게 없는 것 같고 아 이거 졸을 지키는 게 좀 낫지 않나 싶은데 이 긴상 뜨는 것도 좀 있단 말이죠. 고민 좀 해볼게요. 좋은 수가 없는지. 일단은 그냥 막으러 볼게요. 말을 걸고 생각합시다. 먹으면 그냥 맞대릴게요. 아마 이렇게 두지 싶은데. 아, 아니네. 그게 아니야. 일단 말을 줄게요. 말은 주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저렇게 둔다고요? 상이 뜨려고 하는 것 같은데 일단 밀어서 한번 차 걸어볼게요. 아니 차부터 그런 거죠. 이걸 열어가지고 이쪽을 공략을 해볼까 하다가 차부터 일단 먼저 걸어봤습니다. 차가 어디 가는지 보고 이걸 열어도 외통을 걸 수도 있으니까요. 그런 것부터 생각해보고 이러면 일단 먼저 먹죠. 이거 주고 상부터 걸게요. 또 열겠습니다. 외통수 먼저 넣어주고 먹으면 차가 이게 때리고 통이죠. 공을 돌려야 되거든요. 공을 만약에 돌리면 포가 살을 치는 것도 둘 수 있죠. 현대 굉장히 좋습니다 지금은. 그죠? 포로 사쳤을 때 먹으면 차장군에 공 못 올라가가 상이 있어서 외통이거든요. 아니면 그냥 이렇게 장군을 먼저 부를 수도 있습니다. 그럼 다시 돌아가니까 지금은 사타가 좋아 보입니다. 이 사타를 치든지 이 사타를 치든지 치는 게 좋아 보이거든요. 이 사타를 치고 공으로 먹었을 때 여기를 치는 것도 둘 수가 있고요. 여기를 치는 게더 강력해 보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아 먹으면 또 먹고 들어가니까 포가 여기를 칠게요. 예, 또 먹고 들어간다는 거거든요. 이포 있으니까. 공으로 먹으면 이렇게 먹고 장구 부르면서 상을 나중에 귀상으로든가 살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둘게요. 지금은 아 먹으면 그냥 먹고 들어가면서 외통 나오죠. 이렇게 때리면은 공이 못 올라오거든요. 산길이라서. 요렇게 둬주고 기포사타를 하려고 했는데 면포사타가 더 좋아 보였습니다. 저도 보니까 기포사타는 뭐 기포사타라도 마찬가지긴 하네요. 나중에 뭐 넘겨 장군도 있고 여기를 먹으면 여기 먹고 장군에 그냥 바로 통과하니까 면포사타를 먼저 했습니다. 지금 차가 때리면 그냥 못 올라가니까 외통이죠. 요렇게 두고 장군이니까 응수 물어보고
그 다음에 또 뭐, 기포장도 한번 불러볼 수도 있고요. 포가 넘어서 외통을 먼저 볼 수도 있고요. 뭘 떠도 선수죠, 그죠? 나 포를 넘겨가지고 외통수 한번 먼저 볼게요. 입구 외통이니까. 보는 곳에서 외통수 한번 봐주고. 여기 그냥 꼬리 외통이니까. 그 다음에 이제 포를 넘겨가지고 장구를 부르겠다. 요런 것도 좀 있거든요. 그런 수도 좀 있습니다. 그러면, 포장 한번 불러주고. 상대가 이포 넘기면서 상장 이런 것도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차가 빠져가지고 그냥 상달로 가도 될것 같습니다. 기분 나쁘기 때문에. 포다리도 끊어버리고. 그쵸? 얘 먼저 한번 쫓을게요. 갈았단데. 기분 나쁘다. 난데 가라! 그 다음에 차가 빠져서 마도 한번 쫓아주고요. 그 다음에 사선 와가지고 졸 때리면서 장군 이런 것도 노리고. 그런 식으로 갈게요. 얘가 이미 살리겠죠, 아마? 죽이진 않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말을 달러 갈 겁니다. 마가 이탈되면 그때 사선 와가지고 이병 노리고 이병 노리고 돌진할 수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갈게요. 상마가도 어차피 뭐 상대가 좀 둘기였기 때문에 점수 지금 이기고 있고 아마 상을 이렇게 살리지 않을까 싶네요. 이렇게 가면 그때 말을 한번 달라고 하고 말을 죽이지 않겠죠. 말을 살리면은 다시 이렇게 와가지고 여기 먹는 수하고 여기 먹는 수 이런 식으로 이거 먹죠 이렇게. 마 달라고 하고 다음에는 여기 똑같습니다. 아 여기부터 이거 지금 치는 수가 있구나. 이거는 지금은 여기 가면 치니까 여기가 좋네요. 여기 가서 차마 양빵 지금 여기 가면은 막이기도 하고 여기 가면 차가 포를 때리고 먹는 수도 있었네요. 여기 붙으면 안 되네. 여기로 가야 되네요. 차가 못 뜨니까 마 죽었죠 그죠? 차가 차를 못 먹죠 보장이니까. 말을 먹겠습니다 말. 차가 피할 거고 맞 때리면 그지 뭐 끝났다고 봐야죠. 공중포고 이래가지고 뭘 뚫더라도 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상대분 역전이 좀 힘들어 보이거든요. 가라고 하고 다시 병 달라. 아, 마가 다시 가서 지키나요? 기권 안 하시네. 잡으면 마가 뒤로 빠지겠다는 건데. 포를 일단 먼저 넘기죠. 포를 넘겨놓고 외통수 보러 가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화났나? 이거는 고의성으로 보이는데? 두번 접속권을 가 하신 거 보니까 좀 기분이 상하셨나 보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구독, 좋아요, 짱구!